피자 스피너 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취미탐험. 손등 위에서 돌아가는 피자 스피너 신기하지 않았나요? 이 원리는요, 가운데 코어에 둘 중 하나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 코어 끝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올리거나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되게 좋아요. 이 제품도 중국 광저우의 bangood.com에서 협찬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관심 있는 분은 제품 링크 밑에 해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싶으신 건 제목에 쓰여져 있는 최첨단 피자 스피너를 보고 싶을 겁니다. 뭐 이것만 보시고 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최첨단 피자 스피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최첨단 피자 스피너인데요. 보다시피 뭔가 패키지부터 느낌이 다르죠. AI라고 써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뻑뻑하게 되어있어요. 이 금빛이 보이시나요? 번쩍번쩍? 와우, 굉장히 사이버틱하고 뭔가 최첨단의 기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안에 회로가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무겁게 해서 오래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느낌이고요. 이 안에는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이런 USB 선도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굉장히 묵직합니다. 뭐 정말 이거 던져서 맞으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아파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뭔가 모양이 보이죠? 보면 이렇게 빨간 파랑 녹색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자, 다시 이렇게 빨간 파랑 녹색의 색깔이 이렇게 빨간 파랑 녹색이 어우러져서 무늬를 만드는데요. 이게 최첨단인 이유는 뭐냐면 불빛이 나와서 최첨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내가 원하는 다양한 패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것은 최첨단 피자 스피너의 전용 어플입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보이시나요? 분당 300바퀴가 넘게 돌아갈 수 있는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나 빨랐나 싶을 정도고요. 이렇게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래 보이는 라이트를 볼게요. 여기서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이 중에서 얘를 눌러볼게요. 얘를 고른 다음에 이렇게 모양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샌드를 누르면 여기 있는 신호를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입력했던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또 바꿔볼게요. 라이트에서 이 모양으로 해볼게요. 자, 이 모양 바꿔서 이 모양 나오겠죠? 이거를 샌드 여기로 전송시키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엄청 신기한데? 다음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모지에서 뭔가 더 화려한 모양을 할 수 있나봐요. 와, 이 허리케인 같은 거 해볼게요. 허리케인 이 모양을 샌드 보내보겠습니다. 얍! 와우, 진짜 회오리 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신기하네요. 일단 무늬 같은 것들은 잘 된다는 거 알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텍스트인데요. 텍스트로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글씨를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 취미탐험 하비 어드벤처스를 영어로 쳤다고 치면 이렇게 하비 어드벤처스가 돌아가는 동안 보인다는 것을 예시로 했고요. 이거를 먼저 샌드로 보냈습니다. 과연 하비 어드벤처스가 잘 보일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얍! 하비 어드벤처스 취미 탐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탐험 대원들이라고 써봤습니다. 잘 나올까요? 샌드 하나, 둘, 셋, 얍! 와우! 보이세요? 자랑스러운 탐험 대원들. 와우! 한글까지 되다니. 아, 진짜. 어우, 좀 감명스럽지 않습니까? 와우. 아, 정말로 이런 제품 안 나오나 상상을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주네요. 역시 기술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보시고 가격도 또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뱅굿닷컴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랑스러운 탐험 대원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